게일어로 블랙베리의 계곡이라는 뜻인 글렌드로낙. 글렌드로낙은 스코틀랜드에서도 오래된 증류소 중 하나로 하일랜드 지역에서 1826년 첫 증류 이후 약 200년에 걸쳐 전통적인 방식으로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렌드로낙의 코어 제품 라인업은 12년, 15년, 18년, 21년이 있으며 이 중 12년 제품은 2021 국제 와인 앤 스피릿 대회에서 금메달을, 2020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는데요. 최상급 스페인 페드로 이메네즈 캐스크와 올로로소 세리 캐스크의 조합에서 숙성하여 글렌드로낙만의 독특한 맛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세리의 풍미를 지니고 있어 일명 세리 몬스터, 세리 폭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글렌드로낙은 2017년을 기점으로 빌리워커 버전과 레이첼 베리 버전의 제품이 있습니다. 빌리워커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코어 제품 라인업을 성공시킨 마스터 디스틸러로 2017년부터 글렌알라키 증류소로 옮겼으며 그 이후는 레이첼 베리가 마스터 블렌더로 활동하여 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렌드로낙은 기본적으로 색소 첨가가 없는 내추럴 컬러에 위스키 내 지방산 제거 과정을 하지 않은 비냉 가격화 위스키였으나 2021년부터 균일한 퀄리티의 제품 공급 명목으로 냉가격화한 위스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냉가격화한 위스키는 비냉가격화 위스키 대비 상대적으로 맛과 향이 단조로워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글렌드로낙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21년에 병입된 글렌드로낙 21년 제품은 2000년에 증류한 원액을 사용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글렌드로낙 증류소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원액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제품은 적어도 1995년 증류한 원액을 사용했다고 봐야 하며 병입된 실제 숙성연수는 21년이 아닌 26년이 됩니다. 그야말로 게이득이죠. 이러한 이유로 글렌드로낙 21년 제품은 현재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보이면 사야 되는 위스키 리스트 1위로 품절몰이 중입니다.